저희 집 흑진주 구경 좀 하세요. 너무나 예쁘죠? 그래서 오늘은 흑진주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겨울 내내 제가 이 흑진주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. 겨울에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고 아주 꽃을 계속 피워줘서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을 주었던 우리 흑진주. 지금 아주 꽃바구니처럼 또 꽃을 가득 달고 있어서 이 흑진주 물 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. 이 꽃이 많이 달릴수록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꽃필때 제라늄도 꽃필때 물을 많이 챙겨줍니다. 꽃이 이만큼 달려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영양과 또 물이 필요할까요? 그죠? 그러니까 이물 주는 것도 위에 조리로 이렇게 줄때 이게 그냥 이렇게 여흙 속에 이렇게 그냥 한 길로 주지 마시고 이쪽에서 한번 주고 또 돌려서 이쪽에서 한번 주고 이렇게 물을 주면 아이들이 골고루 물을 먹을 수 있겠죠. 이 원뿌리는 저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갈라져서 이렇게 꽃바구니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물마름이 정말 요즘 이제 봄이 딱 오고 따뜻해지면서 물마름이 더 심해질 건데요. 물을 주다가 안 되겠으면 한번 저명관수, 다라에 물 담아두고 엉덩이 푹 담근 거,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담궈주는 거, 그리고 물비료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. 꽃이 이렇게 많이 필 때면 영양이 왜 필요 없겠어요? 그죠? 사람도 아기 낳고 나면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. 요 꽃들도 꽃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겠어요. 우리가 그만큼 맞춰주려고 노력하지만은, 그게 얘들한테는 충분치 않을 거예요. 오후 한 서너 시, 3시 이렇게 되면 벌써 햇빛이 저기 서쪽으로 넘어가 버리는데요. 낮 햇빛만으로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흑진주입니다. 샤피니아죠. 가지가 잘 부러져서 지나가다가 또 스쳐서 꽃도 떨어지고 하면 꽃 떨어지는 게왜 그렇게 아까운가요? 아, 이 아이는 샤피니아, 겹 샤피니아, 블루예요, 블루. 이 아이도 꽃을 많이 피워줬었는데 요즘도 잠시 쉬고 띄엄띄엄 하면서 또 꽃 색감이 화사하니까 이 아이는 몇개안 달렸어도 이렇게 밝고 예쁩니다. 겨울에 이렇게 꽃들이 화사하게 베란다에 있으니까 남부지방이라 특별히 뭐 저는 난방을 하지 않았고요. 그대로 키웠습니다. 별 문제 없이 잘 커준 우리 샤피니아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네요. 정말 이런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화초 생활 여러분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쁩니다.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색감 자체가 고급스럽고 예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 샤피니아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